응,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리하세요. 네, 네, 저 인사 먼저. 아, 인사해야 돼요? 네. 아, 예. 찬다, 오 마이 걸. 안녕하세요, 오 마이 걸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좋다. 네, 아유, 네. 자리하세요. 네. 올라오세요. 아유. 네. 아이고, 상큼하네. 아이고. 아, 아, 그리고 요거 지금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거 드릴게요. 이거 앞에서 한번 보시면서 중간중간 그 댓글 보시면서, 그리고 만들 때는 한번 나왔다가 다시,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 이제 쿤TV를 보고 계시는 분들, 이 상큼한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사실 신인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또 검색어 또 선물이니까, 네, 실시간 검색어 한번, 네, 네이버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빠 방송이 이제 개인 방송이 나가고 있고요. 네, 정식적으로 우리 헤어TV는 8시 5분 뒤에 열릴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 댓글은 뭐 지금 잠깐 친구들한테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저, 네, 저 댓글이에요. 네, 여러분들 소통해 주세요. 여러분들 댓글을 친구들 보고 있습니다. 아이, 상큼하구만. 저 PD님, 작가님, 저 그 펜 하나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PD님. 네. 많이 올려주시고 있어요. 우와, 귀여워. 상큼하다. 네, 상큼하다. 신기해요. 신기해요. 비닐을 댓글 한번 보여. 응,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효정 씨가 리더인가요? 네. 아, 효정 씨. 네. 아, 효정 씨. 좋습니다. 아, 이름을 외웠습니다. 예. 네. 예. 아, 예. 아, 네, 이름을 외웠는데 명찰을 하고 오셔서. 아. 안 외웠어도 됐는데. 아, 다 외웠습니다. 확실합니다. 예. 네. 서교동 회사 있죠, 서교동. 네. 서교동. 저희 망원들. 아, 그게 망원이에요? 네. 아, 아니 그게 저희 제 회사가 바로 옆 건물이에요. 아, 예, 그 WM 맞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이렇게 봐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 오, 예. 그래서 예전에 그, 그래서 지나가다가 뵌 적이 많이 있어요. 예. 예. 아, 뭐 근데 되게, 아, 별말 아닌데 리액션 살벌하네요, 되게. 우와, 우와이네. 예. 예, 채팅창에서 스토커라고 올라오는데요. 스토커가 아니고 여러분들, 제가, 예, 저희 사무실 옆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분 뒤에 본격적으로 헤어TV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요? 다행이에요. 제일 막내가 어떤 분이시죠? 아린입니다. 아린 씨. 아린 씨가 저기, 90? 우와! 99년생이세요? 그러면 올해 그 몇 살인 거죠? 고1이요? 와, 고1. 그럼 효정 씨가 언니? 맏언니? 네, 네, 94년생. 아이고. 94년생이면 이게 올해 22살입니다. 22살? 네. 야. 어떡하냐 이거. 야, 22네. 띠동가. 아, 토끼띠입니까? 네. 아. 아. 아, 제가 아이고, 이제 어떡하냐. 네. 저도 그 MBC 저 개그맨으로 데뷔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고 있다고요, 그걸? 네. 아, 진짜로? 이야, 어떻게 띠동갑이 돼버렸네. 저도 되게 어릴 때 데뷔한 사람이었는데, 예, 이제 진짜 아재가 됐네요. 예. 아, 예. 채팅창에 용돈을 주라는, 예. 그렇습니다. 이야, 띠동 감독이다, 감독. 네, 준비되면 얘기해주면 갈게요. 네, 30초요. 와.
우리 오마이걸 팬분들이 지금 많이 좀 들어오셨네요. 채팅창에. 네. 팬클럽 지금 이름이 정식으로 아직 공식 아직 이름은 없군요. 네. 네. 오마이걸. 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소통하는 개그맨 최군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주 상큼한 걸그룹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마이걸과 함께하는 밀착 토크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개할게요. 오마이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시작하자 많은 분들이 뭐 대기 방송에서부터 빨리 뭐 검색어 만들어주자, 너무 상큼하다, 너무 이쁘다 뭐 말씀해 주신 분들 너무 많이 있는데 오늘 한번 재밌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한번 인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순서 우리 비니 씨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우리 미미 씨까지 딱 하는 걸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개개인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똑순이 보컬 비니입니다. 비니야. 예. 엔돌핀 지호야.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캔디리더 효정입니다. 지금 탁드립니다. 캔디리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큐피츠 유아입니다. 자, 여기서 올라갈게요. 네, 아리 씨. 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사랑둥이 막내 아리입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최간둥이 리드 보컬 승희입니다. 나 아, 우리 승희야.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러블리 진이입니다. 자, 우리 진이야.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랩과 보컬을 맡고 있는 미미입니다. 자, 우리 미미한까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마이걸 완전체가 모인 상태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최군TV와 헤오TV, 헤오TV와 최군TV를 동시로 생중계가 이제 전세계적으로 되고 있는데 댓글에 올라오는 걸 우선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면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자, 우리 멤버인 우리 친구들이 한번 보고 아, 예, 새로 고침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 올라오는 글들 읽어드리면 뭐 복면강 승희승희 올라오고요. 예, 이거 올라오네요. 예. 슈스케 뭐 읽어주세요. 예. 왼쪽에 그 닉네임이 본명인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춘천의 딸 배유빈 있네요. 춘천의 딸. 자, 유빈양이란 이름이 본명인가요? 누구의 본명이죠? 아, 비니양이. 아, 그래서 비니군요. 춘천의 딸입니까? 춘천에서 고향이. 와,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예, 다들 알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좀 함께 하고 있고요. 아, 생방송이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왔네요. 예. 잠시만요. 예, 저 죄송한데 어? 방송 중이거든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네, 바로 전화 드릴게요. 네. 네. 저 박시환 씨 매니저가 예, 이렇게 생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 사고를 가장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하는 것까지 보여 드렸습니다. 자, 올라오는 글들을 좀 더 소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크크크 많이 올라오고요. 네, 모바일 뭐 헤어 TV로 많이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다. 우리 오마이걸이 지금 데뷔하신 지가 딱 어느 정도 됐죠? 7개월. 아, 7개월이면은 지금 언제쯤 데뷔한 거죠? 4월 달에. 4월 말에. 어때요? 딱 데뷔하고 나니까 이제 7개월 정도 지났고 이제 연말이잖아요. 네. 예, 한 7개월 동안 활동한 거 네. 어떻게 스스로 돌아보면 어때요? 예. 저희 8명이 다 모여서 네. 데뷔하게 된 것조차도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활동하니까 많은 분들도 만나고 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너무 행복해요. 아니, 저도 깜짝 놀란 게 원래 인기가 어느 정도 있는 줄은 알고 있었는데 7개월 만에 벌써 팬덤이 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댓글들을 이렇게 보면은 예. 누가 예. 아니 뭐 저한테 감사할 건 없고 본인들이 잘한 거니까. 예. 자, 우리 누가 얘기할까요? 저 우리 비니양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지호양. 지호양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오마이걸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좋아해 주시는 것 같다. 예. 아무래도 저희 8명의 네. 8인 8색의 매력과 저희 8명이 다 같이 있을 때 시너지 그런 밝은 에너지를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공연 정말 교과서적인 답변. 정말 좋습니다. 아, 최근에 그리고 주간 아이돌에 나간 적이 있나 봐요. 네. 예. 언제쯤이었죠? 그게 주간 아이돌이? 지난달 네. 저번 달 좀. 네.
저번 달 정도. 근데 그때 거기 나가셔가지고 좀 엄청나게 많은 좀 끼들을 발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좋아해주고 계십니다. 자, 댓글을 좀 더 읽어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우리 멤버분들 저희 생방송인데 아주 편하게 소통하는 방송이니까 네, 댓글 좀 읽어주세요. 네. 너무 예쁘다. 나 예쁘다. 너무 예뻐서 까다잖아. 너무 감사해요. 지호 형 예뻐요. 감사합니다. 별자리 안무가 너무 좋다는 얘기가. 아, 안무가 좋다. 자, 최근에 우리 활동하고 있는 타이틀곡 설명 한번 우리 리더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이번 클로저는요. 클로저. 네.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곡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독성도 강하고요. 이렇게 되는데요. 정말 네. 정말 중심도 강하고 지금도 별자리 안무라고 해서 별자리 안무요? 네. 제가 위에서 아래로 찍는 기법으로 촬영을 했었는데요. 네네네. 그때 찍어보니까 별자리를 형상화한 모양이 되게 많아서 별자리 안무라고 많이 불러주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아마도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말로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저기 오마이걸에서 누가 봐도 이 친구는 정말 어떻게 보면 기계처럼 춤을 잘 추는 친구. 댄싱 머신이라고 하죠. 예, 네. 어떤 친구가 있을까요? 어떤 멤버가? 유아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유아 양이 살짝 일어나서 한번 예, 네. 포인트 한번 바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가리비 춤입니다. 가리비 댄스? 네. 이거 가리비 저기 같아서 붙입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둘, 셋, 넷.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a little closer. 와! 아, 근데 처음에 이렇게 본인들에게 설명할 때는 굉장히 순수하고 여린데 바로 안무 들어가니까 눈빛이 확 바뀌네요. 예. 네. 역시 프로입니다. 프로야. 예. 네. 좋아요. 자, 우리 아린야. 아린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데뷔하고 나서 어떤 것 같아요? 활동을 직접 해보고 한번 데뷔를 해보니까 이런 어떤 느낌이랄까요? 예. 네.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죠. 네, 매일매일 행복하고 네.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또 많이 해서 되게 새롭고 또 앞으로도 많이 알아갈 게 많으니까 네. 기대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기대도 되는 것 같고 아린 양이 지금 가장 나이가 어리죠? 네. 그러면 사실 이렇게 활동하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런 거를 내가 몰랐는데 연예계 데뷔해가지고 와, 이런 점을 좀 느꼈나? 뭐 싶을 정도로 질문이 어렵죠. 네. 그쵸. 사실 이런 질문을 누가 나한테 했다고 해도 내가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다. 나도 던져놓고 나니까 애기한테 뭘 그런 걸 물어보냐고 예,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예, 또 많이 있습니다. 각자 연습생 시절이랄까? 저 네.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좀 궁금해요. 네. 가장 길었던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진이. 네. 네. 4년, 4년 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데뷔가 늦어졌습니까? 아니면 좀 빨라졌습니까? 열심히 한 만큼. 가장 짧은 멤버 누군가요? 정말 들어오자마자 데뷔해버린 멤버. 이 중에서는 제가 제일. 아, 승희 양. 네. 네.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빨리 데뷔를 했을까요? 네. 근데 아무래도 언니가 준비해온 기간이 네. 정말 네. 어렸을 때부터 막 스타킹이었어요. 스타킹. 오디션 프로그램에도 나가서 어릴 때부터 가수를 준비한 기간이 길지만 내공이 있었군요. 네. 아니 보통 이렇게 빨리 데뷔하는 친구들 보면 회사를 뭐 이렇게 건물을 올려주고 데뷔한다든지 옛날 학교 다닐 때 뭐 운동장에 잔디 깔아주고 학교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예, 엘리트 컷으로 예,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예, 그냥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아, 예뻐서라는 얘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예, 예뻐서 예. 아, 그리고 오마이걸이 평소에 주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나요? 이렇게 감성돌입니까? 누가 가장 멤버 중에 어떤 친구가 가장 눈물이 많아요? 진짜 뭐 말만 하면 눈물을 흘리는 친구. 예. 아, 유아. 아, 유아가 지금도 약간 눈물을 흘릴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언니. 감수성이에요. 감수성이. 아니, 미미 같은 경우는 래퍼잖아요. 네, 래퍼로서는 이렇게 때로 강렬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좀 이렇게 감수성을 많이 낮춥니까? 스스로 이렇게 제어를 좀 하고? 아니, 오히려 감수성을 많이 키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더 키우려고? 감수성이 그대로 랩 가사를 쓸 때 나오는 편이라서 오히려 많은 감정들을 배우려고 키우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늘 느낀다는 표현을 참 잘해주신 게 저희가 사실 뭐 저희끼리 뭐 재밌는 거라고 이런 걸 하는 것보다 정말 이 시간만큼 팬들하고 좀 소통을 많이 하는 시간이니까 네. 네, 최대한 거의 저희들이 탭 보면서 네. 네, 댓글을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얘기하면 아 부모님 얘기하면 바로 운다고. 네. 아, 그쵸. 아무래도. 네. 자, 복면가왕 너무 잘 봤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콜미님 감사드립니다. 네. 복면가왕의 그 마이 컬러 텔레비전인가요? 네. 네. 마이 컬러 텔레비전으로 출연했던 친구가 이제 승희 양. 네. 네, 승희 양 맞죠? 네. 네. 한번 뒷 얘기를 살짝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복면가왕이 언제 출연을 했었죠? 방송이? 네. 이번 달. 이번 달. 당연히 된 건 이번 달 첫째. 네. 어땠어요? 되게 좀 많이 떨렸을 것 같은데. 말도 안 되게 정말 많이 떨렸고 하지만 근데 무대 위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를 때는 네. 가면이 되게 많이 힘이 됐어요. 아 가면이? 네. 오히려 이 복면을 쓰고 하니까 네. 되게 그냥 벽 없이 저를 바라봐 주실 것 같고 벽 없이 제 노래를 들어주실 것 같아서 네. 저도 눈을 이렇게 꼭 감고 집중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때 정말 그 어떤 지금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엄청난 또 선배님들하고 함께 했었잖아요. 네. 예, 그때 좀 라이브로 이렇게 옆에서 들어본 선배님도 있잖아요. 그쵸. 예, 어떤 선배님이 가장 좀 와닿던가요? 그 자리에서 아무래도 네. 제 상대방이셨던 홍진영 선배님. 아. 네. 귀로 바로 들리니까 그거에 제가 계속 흔들렸던 것 같아요. 아, 저도 이렇게 심취했다가 아, 저도 노래 불러야 돼. 나도 경쟁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음색이 너무 매력적이시더라고요. 음색이 너무 매력적이다. 네. 조금 이따가 저희가 한번 또 순서가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생방으로 조금이나마 좀 노래를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검색어 선물을 주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이버에서 우리 오마이걸 검색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실시간 검색어 최근에 올렸던 적이 언제였죠? 최근에? 승희. 아, 그 이후에는 오마이걸이 없었던 거죠? 실시간 검색어에. 그러면은 지금 올라갈 때가 됐어 이제. 아~ 그렇죠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맛볼 때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좀 맛볼 때가 온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검색어 좀 맛을 볼 수 있도록 많이 좀 검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 오마이걸 검색어 토크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마이걸을 검색을 했더니 연관 검색어가 이렇게 많이 좀 뜨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잠깐 유아야, 우양이 일어나갖고 와가지고 요 중에서 오빠한테 한번 찍어줘요. 오빠 이거는 안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연관 검색어가 혹시 있는지? 이 중에 딱 보고 사람들은 몰라요 뭐가 뭔지 오빠만 아는 거예요. 정말이죠?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손가락으로 딱 지목해주면 요거요? 요거 얘기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오마이걸 승희 예쁨을 얘기하지 말라고? 농담이고요. 아 근데 영광 검색어가 너무 착해요. 네. 아니 보니까 무슨 유아, 예쁨, 뭐 나이, 뭐 리더 예. 이렇게 올라오고 팬카페 이렇게도 올라오고 있는데 팬카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7개월이면 네. 사실 이제 공식 팬클럽도 좀 창단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아직 이름을 정하지 못했다고 네. 들었어요. 아이디어는 혹시 어떤 게 좀 많이 올라오나요? 오마이걸의 공식 팬클럽 아이디어 뭐 제목, 이름. 저희끼리도 얘기를 네. 해봤긴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팬분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네. 저희도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 정말 뭐로 해야 될지 고민해가지고 쉽게 정할 수 네, 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지금 물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네. 시청자분들께 지금 한번 물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또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지금 소리 실시간에 소리가 조금 안 들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기기적인 건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리 한번 확인해 주실게요. 소리. 네. 실시간이니까. 자, 시청자분들이 소리가 좀 안 들린다고 하니까요. 기술적인 거 붙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올라오는 게 이제 오마이 갓 오고 있고요. 오마이 갓, OMG. 오마이 거리 아니고 오마이 갓 올라오고 있고요. 오마이 보이. 깨꼬리. 암유오보이. 오마이 거리니까 오마이 갓니스 좀 괜찮은 거 없을까요 여러분들? 오마주가 올라오고 있고요. 오마주 오마이 갓김치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옴 아이펜 괜찮은데? 옴 아이펜? 옴 아이펜? 아이디어가 진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오바마 올라왔습니다. 오바마. 아, 줄임말이군요. 예. 마이 프렌드. 이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예. 좀 뭐 댓글이니까, 예.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했는데, 아, 정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한 뭐 오빠 차도 올라오고 있고요. 예, 좋아요. 자, 각자, 지금 이제, 각자 개인 토크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예, 효정 양 같은 경우는 이제 본명인가요? 네, 본명입니다. 본명이고요. 네. 김효정? 아, 최효정입니다. 최효정? 네, 최효정. 아, 개그맨 최효정 씨랑도 좀 비슷하네요. 아, 예, 네. 최효정. 학교 다닐 때 별명이 혹시 이름으로 인한 별명이 있었나요? 저 별명이 없었어요. 별명이 없었었어요? 네. 지금 팬들이 활동하면서 좀 붙여준 별명 같은 건 없나요? 뭐 있죠? 캔디. 네, 자기가 지어준 별명. 아, 자기가 자칭으로 캔디? 네. 왜왜 왜 캔디예요 우리 효정 양은? 네. 울어도 슬퍼도 항상 울지 않는 이 미소가 또 굉장히. 아. 미소. 그런 어떤 캔디처럼. 항상 밝고. 네. 캔디처럼 상큼하고. 네. 네. 좋아요. 근데 캔디를 너무 좋아하면 이가 좀 썩잖아요. 네. 저 그런 부분도 네, 있어요. 상큼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네, 좋습니다. 저 최 캡틴이라고 올라오는데요? 빵순이는 뭡니까? 빵순이는? 빵 좋아합니까? 네. 아 이게 굉장히 어감이 귀엽네요. 네. 아 빵을 좋아해요? 네. 아 제가 빵을 어렸을 때 너무 좋아해서 어렸을 때도 엄마가 빵순이라고 불러줬었거든요. 아 어머님께서. 네. 아 빵순아 너 빵만 먹어 왜? 빵 중에 제일 좋아하는 빵이 어떤 빵입니까? 저 맘모스 빵 아세요? 맘모스 빵 큰 거. 큰 거에 생크림이랑 생크림 이렇게 먹어요. 그거 엄청 살찌는 거 아닙니까? 데뷔하고 나서는 거의 못 먹겠어요. 데뷔하고 나서 네. 한 번 정도 먹었던 좋아요. 자 다음 한번 우리 또 유아양에 대해서 한번 팬들이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아양은 팬들이 어떤 좀 애칭을 붙여주셨나요? 울보 봤어요. 울보. 울보인가요? 네 울보도 있고요. 네. 저희 유아 뭐가 있었죠? 체리 닮았어요. 체리. 아 맞아요 체리. 체리? 완두콩도 있었어요. 아 완두콩도 있었어요. 아, 콩처럼 얼굴이 정말 작네요. 네. 네. 진짜로. 올라오네요. 완두콩. 나 유아 비율 올라와요. 비율. 아. 아마 일어나 볼까요? 오빠가 한번 서 볼까요? 왜냐면 비율은 비교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와, 비율이. 잠깐만 내가 옆에 있으니까 내가 진짜 비정상적이다. 이 얼굴이 옆에 볼까요? 한번 볼까요? 예. 네. 야, 여러분들 저도 큰 건데 이 친구가 상당히 작아. 와 비율에 대해서, 예, 야 세 배다 막 올라오고 있네요. 예, 비율 많이 비율이 올라온다. 자 옆으로 가서 우리 지호 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지호 양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애칭은 뭔가요? 지호 양에 대한. 고양이. 아 사막녀. 저 동물가로. 자 여러분들의 댓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형이다. 올라오고요. 제가 또 눈이 굉장히 예뻐요. 네. 엄청 크고. 눈 이쁘네. 눈 약간 네. 눈은 그 친구 닮았네. 예전에 저기 누구죠? 예전에 그 하이킹에 나왔던 친구인가요? 아. 그 눈만 그 박 누구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시청자분들 올려주시는 거는 지호 선배라고 올라오네요. 선배요? 예. 그다음에 엔돌핀. 활력소죠. 평소에 이렇게 좀 멤버들 분위기를 띄워주기 위해서 하는 뭐 개인기나 좀 그런 게 있나요? 저는 네. 멤버들이 조금 힘이 없는 거 같아요. 처진다 싶으면. 할 때는 약간 뜬금없는 행동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네. 갑자기 웃거나. 맞아요. 갑자기 웃어요? 네, 갑자기 웃거나. 갑자기 저희 춤을 격하게 추거나. 네. 아 네. 그래요? 저희를 격하게 추죠. 네. 가끔 그럼 좀 무섭지 않습니까? 저 왜 저러지? 근데 귀여워요. 네, 귀여워요. 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네, 우리 방송하다가도 중간 중간에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오빠가 지호야 이렇게 불러주면은. 알겠습니다. 자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비니 양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똑순이. 어떤 면에서 똑순이에요?
멤버들 지어준 별명이거든요. 아, 똑순이? 네. 말기가 말려지게 잘하고 아는 지식도 굉장히 많아요. 지식이 많아요? 네. 공부를 좋아해요. 아, 그럼 수도 이런 것도 잘 외웁니까, 혹시? 수도. 수도요? 예. 제가 잘하는 분야가 아니라서. 아, 혹시 잘하는 분야는 뭐예요? 딱 물어봤을 때 나는 이쪽 상식 퀴즈는 바로 애기. 애기. 리틀 이영애. 와. 와, 리유. 아, 그러네. 약간 이제 산소 같은 어떤 맑음, 얼굴 깨끗함 이런 게 좀 있나 봐요. 혹시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우리 나중에 단독 CF를 찍는다면. 예, 우리 아린 양은 저는 이런 뭐 찍어보고 싶어요. 있어요, 혹시? 저는. 저희 언니들이랑 다 같이 치킨. 아, 치킨. 네. 다 같이. 귀여워. 치킨, 그렇지. 걸그룹도 치킨이지. 치킨은 어떤 치킨 좋아해? 뭐 팍. 치킨은 다 예. 좋아합니다. 아, 다 좋아하는군요. 자, 오마이걸은 여러분들 치킨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저희 광고주분들이 또 방송을 많이 봐주시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오마이걸 치킨 광고 적극적으로 지금 받고 있어요. 지금 전속 계약된 데가 없죠? 지금은 치킨 쪽이. 예, 네,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FA 시장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치킨 쪽에서 많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방송을 보고 나서 말 나온 김에, 야, 제주도에서 대단합니다. 예, 대놓고 PPA를 또 협찬을 해주셨어요.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추첨을 통해서 성산 일출봉을 객실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볼 수 있는 디 아일랜드 마리나 호텔에서 저희가 오늘 대놓고 PPA를 들어왔습니다. 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저희가 호텔 숙박권을 저희가 바로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채팅을 해주시면 좋은데, 채팅창에다가 마리나니까, 마리나 호텔이니까 마리나로 삼행시를 센스있게 올려주시는 분들 중 제가 재밌는 분을 뽑아가지고 기왕이면 또 오마이걸과 함께 엮어서 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관리자분이 또 보고 있으니까요. 네, 참 좋네요. 이게 저희가 대놓고 PPL이라고 방송이 이제 생방송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피드백이 바로바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린 양까지 얘기했죠? 네. 자, 이어서 우리, 자, 승희 양이죠? 네. 네, 승희 양으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승희 양에 대한 여러분들 애칭이나 승희 양에 대한, 평소에 승희 양을 아까 어떻게 불러준다 그랬죠? 재간둥이.
재간둥이. 모창 같은 거 좀 하십니까? 네. 아, 어, 괜찮아요. 모창하는 거 좋아하시는군요. 네. 몇 가수 정도 가능하세요? 대충. 세보진 않았지만. 네. 자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 어떤 분이죠? 그 네. 진실 선배님. 아. 누구야? 매드소울. 아, 매드소울? 네. 매드소울 차의 밴드 선배님의 네. 진실 선배님. 진실 선배님의. 알겠습니다. 네. 한번 저희가 한번 생방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과연? 오. 아, 나 이분 그분이에요? 그 아저씨 OST 부르면? 네. 그 아저씨에서 그 디어링가 그 노래 부르면 아, 그 똑같네. 야, 채팅창 한번 오 올라오고 있어요. 그 노래는 안 됩니까? 아저씨 OST 그거? You can tell me why? 이거 맞죠? 그 노래는 안 됩니까, 혹시? 그 노래 너무 좋은데. 아우, 많이 어려운데. 네. 오. 오. Please don't tell me why. 이렇게. 와. 와, 진짜 신기하다. 와, 지금 소름 소름 뭐 대박 점점점 올라오네요. 와, 쩐다 쩐다 뭐. 야, 좋아. 응. 야, 근데 이거 진짜 아니 제 생각에는 그분이 유명한 분이기도 한데 좀 더 대중적으로 이제 개인기를 얘기할 때는 영화 아저씨의 OST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이러면은 대중분들이 좀 더 각인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시키면은 그 목소리로 동요를 불러요. 예. 자, 그 목소리로 자 혹시 동요 중에 어떤 동요 알죠? 바로 한번 해볼게요. 예. 올챙이송 한번 가보자. 좋아. 이 목소리로 올챙이송. 괜찮잖아. 괜찮잖아요. 좋아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이 개인기 하나 또. 자, 다음 혹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 승희 양이. 멤버들의 추천을 받을까요? 아, 멤버들의 추천 받아볼게요. 자랑이 너무 많아요. 진짜요. 승희 배 먹는 소리도 좋아요. 아, 배 먹는 소리. 진짜요? 배 먹는 소리요? 네. 과일 먹는 소리를 냅니까? 네. 부잣집 초인종 소리 성대모사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승희 양이 라이브로 들려드립니다. 부잣집 네. 초인종 소리 성대모사. 네. 네. 자, 같이 도와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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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떤 건지 알겠다. 아, 이거 아, 저 마당 있고 이러는데. 네. 아. 네. 네. 아, 이거. 알겠습니다. 자, 잠깐. 자, 다음 가운데 들어볼게요. 너무 많네, 개인기가. 지하철도 해요? 야, 개그계 옥동, 아, 개그계래. 걸그룹계 옥동자 선배를 제가 좀 만난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건? 네. 저희 같이 만나봐요. 네. 지하철? 지하철? 저 노래 듣습니다. 이번 역은 해유역입니다. This station, 해유 station, 해유 station. 자, 지금 멤버들이 언뜻 보면 재미없어서 지금 벌써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손을 펴고 있는데. 아니, 지금 아이디어 하나 올라왔는데 그 전에 그 벨소리 따라 했잖아요. 그거 혹시 방역차로 됩니까? 소독차? 잘 모르시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예, 좋은 개인기에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리나 호텔, 마리나 삼행시 올라와가지고 읽어드리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리님인데요, 채팅창에서. 운 한번 띄워주세요. 많이 좋아해요, 오마이걸을. 리. 이제 오마이걸 팬이 돼보세요. 나도 이제 오마이걸 팬이에요. 라고 올려줬습니다. 자, 우리 혜린 양 어때요? 자, 이분 선물을 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른 댓글들도 올라오면은 많이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우리 진이 양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이 양은 평소에 우리 애칭이 어떻게 돼요? 네. 엄마. 엄마도. 햇살. CCTV라는 CCTV요? 네. 엄마의 CCTV.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저 먼저 엄마는? 되게 섬세하고 따뜻하게 챙겨주는 거예요. 항상 섬세하고 따뜻하고. 네. CCTV는 뭔가요? 되게 네. 지켜보는. 네. 이게 이렇게 지켜보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변태 얘기하는. 네. 따뜻한 눈빛으로. 아, 늘 어디서든 지켜보고 있는 거. 네. 근데 지켜본다는 게 사실 따뜻하게 보는 시선이 중요하잖아요. 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 그런 의미로다가 CCTV. 예. 많이 올라오네요. 엄마. 아름답다. 또 예. 앞머리를 없애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진이 양한테. 예. 또 올라오고요. 자, 묶은 게 이쁘다라는 얘기 분들도 있고요. 네. 네. 진이 되게 웃기다고 사실은. 맞아요. 개인기 같은 게 있습니까? 승희를 잘 따라해요. 아, 승희를 따라하는군요. 네. 승희를요. 아, 멤버를.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배먹는 소리. 오. 일단 승희 먼저 한번. 네. 아, 괜찮아요? 아, 네. 해보겠습니다. 오. 오, 진짜. 오, 나 지금 배 먹는 것 같아. 진짜 배가 있는 것 같아. 오. 자, 그거를 그대로 따라합니까? 예. 네. 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친구들 지금 합숙하죠? 네. 이 친구들 합숙할 때 어떻게 지내는지 좀 굉장히 궁금해져요. 배 먹는 소리. 예. 네, 좋아요. 자, 이어서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뭐 크크크. 뭐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미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미. 미미가 지금 오마이걸에서는 유일한 래퍼입니까? 네. 아, 유일한 래퍼. 원래 좀 힙합이나 랩을 좋아했어요? 아니면 오마이걸이 되면서 랩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 그 전부터 계속 좋아했는데 고향이 경상도인가요? 네. 고향이. 경상도. 아니, 경상도. 전라도인가요? 아니요, 경상도에 네.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고향은 아니고? 네, 고향은 제주도. 아, 고향은 제주도예요? 오, 지금 막 올라오네요. 제주도. 창원의 자랑, 뭐 이렇게 올라오고도 있고. 예. 네. 아, 걸크러쉬다. 예. 네. 올라오고 있고요. 예, 미미 언니하고 유아 언니하고 춤추는 거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저희 이제 딱 30분 되고 간단하게 검색하고 간단하게 저희 프로필만 토크를 해봤습니다. 본격적인 소통은 지금부터 더 해보려고 하고요. 간단한 저희가 광고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광고 영상 보고 나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나 조금 재정비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싶게 광고 보여주세요. 나오는 거 이제 광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어디요? 광고 나오구나. 아, 아까 그 말이 나왔대. 이거예요? 오. 우리 소리 어때? 소리 중간 중간마다 괜찮아요? 아, 지금은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좋겠다. 근데 팬들 벌써 이렇게 많아서. 네, 진짜 대단한 거지. 비욘에이퍼가 회사 선배님이죠? 네. 먹었어요. 저 본 적 있어요, 혹시? 네. 진짜? 아, 그래요?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개인 방송 한 6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 적 있다고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한다고 해서 엄청 들떠 있었거든요. 저요? 예? 찾아왔어요. 아, 진짜요? 아유, 감사합니다. 응? 아, 진짜? 와.
야, 우리 유튜브 구독자다. 와, 와, 시청자 많이 보네. 다 합쳐서는 지금 한 4, 5천 넘어요. 예, 다 유튜브 구독자. 예. 넘어갈 게 있잖아요. 그때 아마 소리가 지금 문제가 있대요. 그럼 이걸로 넘어가지 말까요? 네. 아, 오케이, 안 넘어갈게요. 시계치가 잘못돼가지고. 네, 이걸로 안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은 화면 전체를 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얘기 말로. 네. 자, 저 넘어 예 얘기해 주세요. 네. 자, 지금부터 그냥 놉시다. 네. 지금부터 시청자들하고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댓글 많이 읽어드리고. 네, 돌아왔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걸그룹 분들도 모셔보고 뭐 이렇게 많은 했지만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이제 팬들의 참여도가 가장 높거든요. 예. 저는 깜짝 놀랍니다. 이 팬덤. 예. 아, 진짜 인기가 갑자기 이렇게 사실 데뷔하자마자 인기가 쭉 올라간 건가요? 제가 왜냐면 검색을 했더니 최근에 홍콩에서도 예, 팬미팅을 하고 국제적으로 벌써 네. 네, 너무 감사하죠. 홍콩 갔을 때 홍콩 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팬들하고 홍콩 팬들하고 어때요? 좀 이런 면에서 좀 다르다. 네. 일단 말이 안 통하죠, 우선 잘. 그게 아쉬운 점은 네.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도 뭔가 저희가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 담당 혹시 있습니까? 외국어 담당? 승희. 승희? 네. 승희가? 아, 그거요? 아, 저희가 왜냐면요, 이거 세계적으로 어플만 다운받으면 보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외국인들이 보고 있거든요. 예. 추후에 또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영어로 간단하게 오마이걸 또 인사해 놓는 게 좋습니다. 예. 자, 승희,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화이팅! 화이팅! 네, 하면 되나요? 네. 네. Hello everyone, we are Oh my god! Thank you for listening our music. Thank you so much. I love you. 오, 발음 좋은데요? 아, 정말 말하는 걸 좋아해요. 살다 오신 겁니까? 아니요. 그래요? 오, 근데 발음이 너무 현지인 발음인데? 와. 네. 좋아, 좋아. 자, 다음 혹시 중국어. 오. 중국어 유아. 자, 중국어로 13억 중국 팬들에게 네, 또 예비 팬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홍콩에 네. 광동어 조금 광동어 네. 다이가호 한강 제 방야 어때하이 오마이갓 와 이게 우리가 일반으로 아는 중국어랑 또 다른 네. 광동어 네. 와 신기하네요 다르는데요 네. 자 일본어도 네. 자 지호 일본어 네 안녕하세요 건방와 와타시타치 와 오마이갓 고작 그겁니까? 아, 더 있어요? 더 있어요? 네. 오. 굉장히 좋은 뜻이네요. 네. 아, 어느 정도 해석이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마이걸입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쁘게 봐주시고 네. 잘 부탁드립니다. 뭐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아니군요. 자, 혹시 다른 언어도 있나요? 혹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야 언제 유럽 진출할지 모르니까 프랑스어도 뭐 해놓고 있어요? 어디? 태국어, 태국어. 야 갑시다. 태국 분들도 봅니다. 갑시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태국에서 할 수 있는 언어가 네.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 숫자? 네. 한번 해볼까요? 잘 배웠습니다. 잘 배웠어요. 아 그리고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니까 팬분들이 좋아하니까 좋네요. 예. 자 그래요. 자 데뷔하고 나서 이제 TV에 나오고 하면은 이제 많은 대중분들이 사실 신인분들한테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누구 닮았다. 네. 예를 왜냐면 기존의 선배님들이 워낙 또 많이 있다 보니까 가장 많이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듣는 멤버가 있나요? 아니 시청자분들이 제보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독일어를. 아직 잠시 안 오네. 자, 아린이 구혜선 선배님. 아린이 구혜선 선배님. 예. 고준이 선배님 말하는 거. 누구야? 고준이 선배님. 고준이 씨요? 네. 비니가요? 네. 고준이 씨요?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 약간 다른 매력 같은데? 아 신소율 씨 그래 비니 씨 비니야 아니야 신소율 씨다 예. 진짜 많다 어 지인이 황정음 씨 지인이 어 지인이 어 아니 선배님께서 혹시 네 닮은 선배님 혹시 말 제가 딱 봤을 때요 야 근데 이게 참 이게 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잘못하면은 내가 너네 팬들한테 혼날까봐 뭐 참 어 아 저는 그냥 딱 봤을 때 지금 진이 양 같은 경우에가 약간 이렇게 밑쪽으로 봤을 때 소녀시대 써니 양이 이게 입이 이렇게 웃을 때가 이렇게 쓱 올라가는 게 예. 어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감히 제가 누구 얼굴을 평가합니까? 예. 어 그래요. 자 미미 언니 에이핑크의 정은지 선배님 아 그러네요. 아 그러네. 오 닮았다. 어. 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자 지금 이제 갓 7개월을 데뷔를 해서 여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시청자분들께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많이 검색을 해주시는 분들 좀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럼 요즘 근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즘에 활동하는 거는? 네. 요즘은 지금 네. 클로저 활동은 저희가 끝났고요. 네. 네. 열심히 다른 연습에 지금 집중하고 있고요. 아, 어떻게 보면 또 다음 앨범도 네. 있을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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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네, 이렇게 있을 때또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아, 행사 뭐 지방 행사 이런 데좀 가보셨어요? 네, 가봤어요. 어때요? 아, 너무 좋죠. 네, 너무 좋더라고요. 행사 말에 또 매력 있잖아요. 네, 좀 예, 잊혀지지 않는 뭐 행사라든지 비가 억수로 와가지고 정말 뭐 예. 저희 최근에 네네. 동두천. 네, 갔었거든요. 네. 거기서 진짜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네, 그래서 무대 앞뿐만이 아니라 옆에도 네. 계시고 뒤에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대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옆에도 보고 앞에도 보고 되게 즐길 수 있는 무대였던 것 같아요. 아, 행사 가면은 사실 직캠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직캠러분들이 우리 멤버들 중에서는 어떤 멤버가 가장 유독 좀 직캠이 또 많이 올라오는 멤버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직캠의 에이스라고 할까요? 아린양. 유아. 어, 네. 직캠. 본인들도 본인의 직캠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좀 그런 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본인이 자기 직캠을 봤을 때 어떨까? 좀 오그라드는지. 저희가 오마이걸 네. 멤버들끼리 네. 이제 무대를 하고 나면 네. 이제 다 같이 모니터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럼 옆에 이렇게 직캠이 있을 때 네. 한번 눌러본 적이 있어요. 네, 저희 아린이가 네.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희도 보는데 웃음이 끊이질 않아. 맞아요. 어떤 점이 귀엽나요? 우리 막내니까. 아린이가 마지막 캡피트 때 네. 딱 하는데 네. 너무 귀여워요. 네. 같은 여자가 봐도 네. 사랑스럽다. 예, 막내 사랑. 예, 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좀 멀리서 하고 우리 미미야하고 얘기를 좀 못한 것 같아요. 네. 예, 미미야 네. 사실 요즘에 여성 래퍼에 대한 이 관심들 많이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뭐 아이돌 출신 분들도 그렇고 예, 혹시 그 관련된 프로그램 본 적 있습니까? 네, 본 적 많죠. 예, 네. 열심히 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고 어떤 선배님들이 어떤 동료분들이 참 인상 깊던가요 이번에? 이번에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슈가 되셨잖아요. 네, 엄청 많이 됐죠. 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네. 예지 선배님 아 예지 네. 멋있게 랩을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네.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피에스타 잘하시는지 네. 이번에 또 방송을 통해서 정말 큰 이슈가 되신 것 같아서 만약에 시즌3에서 섭외가 온다면 만약에니까 if 만약에 온다면 미미양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네. 정말 항상 배운다는 마음으로 네.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아 정말로? 된다면. 아 기회가 온다면 네. 참여할 의사가 있다? 네 기회를 주시면 그래요? 아 왜냐면 아이 세드라고 거기 뭐 디스전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미미양 네. 가능하겠습니까 디스? 아니 너 그러니까 본인이 디스하다가 울 것 같아요. 그쵸 아 지금 시청자 팬들은 지켜주자고 안 된다고 지금 막고 있어요. 아 마음 다친다고. 감성 래퍼군요. 근데 저희 미미가 또 미미만의 스타일로 감성적으로 랩을 잘 써서 이번 클로저도 썼거든요. 아 클로저를 직접? 네 그래서 저는 네. 생각해서 말 나온 김에 미미 본인 랩 파트 혹시 클로즈의 랩 파트 예 본인 작사했으니까
좋습니다. 네. 언제나 함께였던 공간에서 쓸쓸하게 빛나고 있는 너 많은 그 자리 중 널 닮은 자리를 저 하늘 위에 고이 담아 비춰주기를 바래. 야! 와, 이 로우 톤이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네. 어렸을 때 어떤 선배님들 노래 많이 들었었어요? 힙합? 저요? 네. 나스 선배님, 나스님 외국 래퍼 네. 분들도 많이 들었고 유미래 네. 선배님도 많이 아, 유미래 씨도 예. 드렁큰 타이거 선배님도 많이 드렁큰 타이거 다이나믹 듀오 선배님도 많이 들었고 신기하게 나랑 똑같이 들었네? 아, 네. 아니, 왜냐면 저는